안녕하세요. 락쿤 잉글리시 대니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영어 공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영어 공부, 영어 공부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 미치게 하는 게 영어 공부고, 이게 끝도 없고 힘들고,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무튼 영어 공부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공부도 트렌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옛날 제 중학교 시절에는 5성씩 테이프 사가지고, 그거 뭐큰 박스채를 사가지고, 그거 듣고 다니고, 그 찍찍이에 넣고 다니고, 고등학교 때쯤 넘어갔을 때는 이제 뭐 팝송으로 영어 공부하는 게또 인기였어요. 팝송. 그래가지고 뭐 비틀즈 노래 외우고 막 옛날 팝송 외우고 컨트리송 외우고 그랬고, 그 다음에도 대학교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프렌즈가 유명했었어요. 불법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돌려가면서 막 듣고,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막 MP3로 바꾸고 이런 게 없었으니까 막 CD에 구워가지고 듣고, 그 다음에 또 지나고 보니까 이제 뭐, 그 다음에 저 또, EBS 이근철 같은 분, 이제 영어 잘 하시는 분도 계셨고, EBS의 그, 뭐야, 굿모닝 팝스? KBS인가? KBS의 그 굿모닝 팝스 듣는 게또 유행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뭐, 미드, 뭐, 영화로 공부하는 거, 영화, 애니메이션을 공부하는 법. 그래가지고, 그 무한으로 들어야 된다고 그러고. 근데 저는 무한으로 들어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애니메이션을 계속 뭐 몇천 번을 봐가지고 또 영어 실력이 오르시는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 시대로 넘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로 영어 공부하고, 그리고 막그 외국 TV 보고 CNN으로 공부하고, 막이 트렌드가 정말 많고, 공부법도 쉐도잉을 해야 된다 그러고 막.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영어 공부법이 맞다,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해보고 저렇게 공부하면서 자기한테 맞는 공부법을 누가 빨리 찾아가지고 그것을 자기에 맞게 응용을 빨리 하느냐가 문제지, 어떤 공부 방법을 해야 된다가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사람이 다 사람마다 다르고, 언어적인 감각도 다르고, 기본적인 발음의 속성도 다르고, 이 생긴 모양도 다르고, 이 혀의 구조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저 같은 사람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경상도 사람이 아무리 영어 인텐션을 막 한다 그래도 그 영어 경상도 인텐션이 남아있어요. 저는 부산 사람인데, 그래서 브리티시가 됩니다. 부산티시가 되는 거예요, 영어가. 영어가 잉글리시가 안 되고 브리티시가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그래도 이 자신감 하나로 밀어붙여 가지고 영어를 쓰고, 또 여러분에게 또 제가 알고 있는 걸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뭐니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영어에 있어서의 그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느냐? 조금 약간의 배짱, 그리고 좀 뻔뻔함, 좀 요런 게 있어야 또 영어를 잘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요 영어 공부를 어떻게 자신감 있게 할수 있을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초, 기본적인 거좀 다져놔야 그래도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영어를 접할 때 제일 중요한 그 키포인트가 한 가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키포인트 하나는, 뭐, 문법책에서 영어 문장을 보든지, 아니면 뭐, 시트콤에서 보든지, 아니면 뭐, 영드 미드에서 보든지, 애니메이션에서 보든지, 뭐, 그,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각각 자기가 좋아하는 그, 스타일 따라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뭐, 그 유튜브에서 보든지, 그리고 막, 여러 가지 표현도 많고 한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로, 그 단어나 그 표현들이 나오는 그 상황과 그 말이 정확하게 결합되어서 내 기억 속에 들어가야, 그게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말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항상 제 유튜브를 보면, 오늘 저 회사에서 어떻게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은 뭐 오늘 누군가를 만났는데, 뭐 식당에 어디 갔는데, 뭐 상황이 이렇게 되고, 제가 이 배경 설명을 먼저 해드리죠. 배경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제가 공부했던 거는 뭐냐 그러면, 항상 그 상황에 맞는 그 표현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제가 그 노트 하는 것도 보면은,
오늘 어떠한 상황에서 이 표현을 썼다. 혹은 누군가가 이 상황에서 이 표현을 말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항상 작게나마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때는 항상 그 상황이 어떻다. 그 상황의 그 표현. 그 표현만 가지고는 그것은 아무리 그 표현을 내가 외우고 뭐 100번을 읽고 외운다 그런다고 그래도 실전에 제가 보니까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즘에 보면 뭐 기본 영어 뭐 100가지 표현, 뭐 20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아무리 외워도 실전에 나가보면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쓸모가 없게 돼버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실제적으로 내가 내 기억 속에 내 상황 속에 그게 체득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거든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넘어가 버리면 두 번째는 내 이야기로 각색해서 영어를 말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 대표적으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래머 책에 보거나 아니면 뭐 내가 노트 필기를 하거나 아니면 표현을 이렇게 나와 있는 책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그 내용 자체에서 주어를 I로 바꿔가지고 아 내가 이 상황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리고 아 그 중간에 뭐 형용사나 명사나 이런 거 문장을 바꿔가지고 아 이 상황에서는 이 상황이 되면 나는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아니면 내가 저 상황이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이렇게 내 상황에 맞게끔 항상 어떤 예문을 만들거나 어떤 그 문장침을 보더라도 어떤 단어가 새로운 단어, collocation의 phrasal verb나 이렇게 접할 때 아, 그 이야기를 이 단어 표현을 가지고 내 이야기를 만들어 봐야지.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full over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주차하다였는데 그러면 아 내가 두 달 전에 과속을 해가지고 경찰한테 잡혔는데 그 상황을 머리 떠올라가지고 문장을 만들거나 항상 문장을 만들 때는 내 상황이 어떻더라는 걸 리마인드해서 만드는 습관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내게 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수거책에 있는 단어에 따라서 혹은 그 예문을 따라서 그 예문을 외운다는 것은 진짜 안 외워지더라고요. 근데 그 예문을 보고 다시 내가 일어났던 일 혹은 나의 그 지금 상황에 맞게끔 약간 문장을 바꿔놓으면은 그 예문은 제가 쉽게 외워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휘를 늘려가는 게 하나의 약간의 스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있는 그대로 그냥 뭐 그런 작가가 써놓은 거잖아요. 작가는 잘 알겠죠.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 문장을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은 잘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 제 영상 라쿤 잉글리시에 올라가는 여러 영상들이 있지만 그 앞에 제가 전제를 달아놓은 여러 배경 설명들을 보시는 분들이 아, 내 이야기가 되면 그게 내 이야기 어떤 상황이었지? 아, 며칠 전에 어떻게 그랬지? 며칠 전에 뭐 냉장고에 냄새가 났었지? 아, 며칠 전에 내가 봤는데 뭐 어떤 상황이었지? 그 상황을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돼요. 그렇게 떠오르셔가지고 내가 다시 문장을 적어가지고 그 문장을 자기 걸로 만드는 게 두 번째 키포인트였습니다. 아 이게 원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아무튼 두 가지 포인트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포인트는 항상 상황과 표현이 일치되어야 된다. 두 번째 표현은 그 표현이 내 이야기로 적혀야 된다는 거. 그 두 가지입니다. 와, 원래는 제가 다섯 가지였어요. 자, 제가 원래 이게 본론입니다. 제가 다섯 가지인데 이게 본론입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앞에 두 가지는 서론이에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쉬운 문장을 이렇게 잘 정리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쉬운 문장, 내가 말했을 때 같은 표현이라도 쉬운 문장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놓고 그것을 매일같이 연습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기 전에 혹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 가기 전에 커피를 딱 한 잔씩 사 먹어야 돼요. 그러면 커피 사 먹을 때 쓰는 표현, 커피를 주문하는 표현은 정말 외국인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뭐 주문할 때 Can I get? 이렇게 해가지고 블라블라블라 시작되는 커피 주문할 때 여러 가지 쓰는 거.
그리고 나서 학교 가면 또 친구들하고 인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인사하는 법. 그러면 How are you 했을 때 어떻게? What's up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고? What is doing 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고? How are you doing these days?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패턴을 확실하게 연습해 두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대해서 내가 뭐 물어볼 때, 예를 들어 학교 다닐 때는 뭘 물어봤냐면, 야, 이 과제가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냐, 막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회사에 다니면, 뭐 오늘 스케줄이 어떻게 돼? 이런 표현들. 그리고 언제까지 그걸 마감해야 돼? 내가 어디 가야 돼? 누구한테 연락해야 돼? 어디를 봐야 돼요? 뭘 찾아야 돼? 이런 여러 가지 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영어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하루 날을 잡아가지고 쫙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한 정리를 하니까 한 10문장? 하루에 매일같이 쓰는 표현 자체가 10문장 정도 돼요. 아주 기본적인 문장. 그리고 이제 아주 중학교 수준으로 쓸 수 있는 그 10문장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달달달달달달달달 원어민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강조드린 게 뭐냐 그러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해요. 실수.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순발력이 생겨요. 어떤 분들은 물론 이제 처음부터 정확한 문장을 내가 숙지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원어민 앞에서 내뱉을 수 있으면 그거는 완전히 뭐 기계죠.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문장을 하나 탁 머릿속에 딱 어떤 뭐 라쿠닝글에서 봤던 다른 유튜브에서 봤던 여러 교재들 봤던 뭐 표현이 딱 하고 눈에 딱 보이면 그게 정확하게 컴퓨터처럼 딱 말하면 그거는 정말 공부 잘하고 좋겠죠. 근데 인간이라는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방에 탁 튀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든 열심히 프랙티스로 해가지고 퍼펙트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말을 해야지.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순발력도 안 길러지고 영어가 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틀리더라도 내가 그것을 내뱉는 습관, 그때그때 그 순발력으로 내뱉는 그 이 근육 자체가 딱 긴장돼가지고 딱 나오는 그 순발력을 기르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 내뱉으시라. 영어를 막 내뱉으시라. 알고 있는 단어 막 다 이야기하시라.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도 내 영어에 뭐라 그럴까? 케어하지 않는다가 케어하지 않는다는 말이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얘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 틀리지 않을까?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상대방이 내가 영어를 좀 못한다 그래가지고 무시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아무도 안 합니다. 진짜 아무도 안 합니다. 뭐 외국에 나왔는데 저 사람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온 친구이기 때문에 영어 못하는 거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걸 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수줍어하고 언짢아하고 스스로 이렇게 실망하고 막 그러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뭐 어디 외국에 나와가지고 물건을 산다고 그럴 때 내가 뭐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답답하지. 나는 뭐 답답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내 말을 하면 되니까. 이런 어떤 당당함을 가지셔야 돼요. 외국 사람이 막 내 말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막 노력해가지고 자기가 힘들어야지. 내가 힘들 필요는 없잖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 단어 가지고 그냥 이야기하면 되니까. 이런 어떤 내가 영어를 못한다고 그래서 뭔가 기죽거나 그걸 가지고 상대방이 뭔가 오해하지 않을까, 뭔가 그럴까, 뭐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시선에 상대방의 시선, 외국인의 시선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한국 사람들께 시선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벗어나셔야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한국에 있는 분들은 물론 외국 분들하고 만날 기회가 적고 또 이렇게 매일같이 영어를 쓸 기회가 없으시겠지만 어떻게든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원어민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한 많이 as soon as you can, as soon as I can 가능한 한 가지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 캐나다 와가지고 사실 원어민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어요. 많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전화 영어를 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하고. 그래서 전화 영어 저는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어떤 뭐 회사든
나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전화 영어 매일같이 30분, 뭐 1시간, 혹은 뭐 자기 시간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뭐 나름대로 뭐 어떤 모임에 나간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어학원에 가서 회화 클래스를 듣는다든가 어떻게든 저떻게든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거는 스스로에 대한 공부법이에요. 자, 스스로에 대한 공부법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스스로 말을 해 보는 거예요. 스스로 영어를 스피킹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당연히 뭐 영어는 스피킹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영어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스피킹을 하시는지 한번 하루에 한번 시간을 재 보신다면은 아마 많지 않으실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하는데 도서관에서 한다? 그거는 이제 거의 뭐 영어 공부를 안 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자기 방이나 아니면 공원이나 이런 데가 제일 좋습니다. 그 물을 떠놓고 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루에 30분, 1시간 자기가 갖고 있는 교재를 가지고 소리 내어 읽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리 내어 읽는 게. 낭독이라고 하죠, 낭독. 그게 정말 스피킹입니다. 그게 자기 실력을 늘려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뭐 내 수준에 맞는 어떤 영어 교재를 가지고 스피킹을 하신다고 했을 때 뭐 영어 공부가 잘 된 뭐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원서로 공부하실 거고 뭐 영화 대본으로도 공부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지금 이제 아이들이 보는 어떤 children book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자기가 갖고 있는 교재가 있으시죠. 어떤 분들은 이제 문법책만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중학교 영어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그것을 스피킹으로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그 녹음 앱을 켜놓고 읽는 겁니다. 뭔가 아나운서처럼. 그럼 왜 녹음 앱을 켜놓느냐? 이 사람이라는 게 읽다 보면 처음에 막 뭐 어떻게 저쪽 막 소리 내어 있습니다. 근데 한 30초, 1분만 지나면 소리가 작아져요. 그게 이제 원래 그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집중해서 가다가 집중력이 떨어지죠. 근데 이제 이 녹음 어플을 켜놓고 뭔가 읽어 나가잖아요. 그러면 뭔가 집중되고 잘 읽힙니다.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긴장되면서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좀 긴장을 한다는 의미가 공부가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 떠놓고 목마르면 물 마시면서 집에 혼자서 혹은 공원에서 이렇게 뭔가를 책을 들고 혼자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읽어 나가는 게. 또 영어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이 영어 팟캐스트를 듣거나 혹은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쉐도잉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혼자 보면서 샤블랑 그렇게 이게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를 조금 이제 집중해서 뭔가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제 경험상 어떻게 하면 영어 낭독을 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좀 이렇게 상황과 그 표현을 그 연결시켜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제 나름대로 했던 영어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자신감이 제일 중요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막 하셔야 됩니다. 깡으로 하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라쿤 잉글리쉬의 데니엘이었습니다. Peace!